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 오늘 화보 촬영이 있어갖고 촬영 끝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아,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게 왔어요. 금캠 현상이 왔습니다. 지금 막 손발이 떨리고 지금 막 심장이 떨리고 막 그래요. 캠핑을 못 가가지고 오늘 다행히 오늘 좀 비가 안 와서 캠핑은 못 가더라도 제가 간단하게 피크닉이라도 한번 떠나볼까 하거든요. 아쉬운 대로 캠핑 대신에 피크닉을 한번 같이 떠나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가기 전에 간단하게 도시락도 좀 싸갖고 가고 그럴 예정이니까 여러분 일단 저와 함께 가보시죠. 따라오세요. 네. 이거요? 오, 야, 대박.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이거요? 네, 저희 지금 세 가지 종류 버거가 있고요. 네. 렌치버거, 렌치 더블버거, 치킨 렌치버거,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랑 지금 사실 다이어트 중이라 혹시 그 빵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노번도 하나, 제가 양이 좀 많아서 네. 노번으로도 하나 더. 그러면 새싹으로 노번으로 드릴까요? 네. 근데 네. 그거 혹시 그거 좀 더 바삭하게 익혀질 수 있어요? 패티를 좀 더 바삭하게 네. 그러면 외장 패티로 보이는 거예요? 식사하긴 한 번만 네. 드시고 가시나요? 아니요, 저 포장해야 할 거예요. 대기시간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왜 집으로 왔는지는 곧 아시게 될 테지만 일단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을 갈아입고 왔잖아요. 가방도 하나 들고. 저는 이제 피크닉을 떠날 겁니다. 피크닉 떠날 준비를 끝낸 건데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피크닉을 떠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캠핑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멀리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피크닉을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햄버거 챙겨 가야겠다, 난지나. 네, 저는 오늘 피크닉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보시죠. 저기 뒤에 막 지금 매미들이 울고 막 푸릇푸릇한 나무들과 이곳이 어딘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의 비밀 장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제가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피크닉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방이랑 점심만 들고 왔어요. 먼저 제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퍼스널 쉐이드, 락킹 풋, 그리고 루브르 체어. 이제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최애 아이템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루브르 체어고요. 다 올 메쉬로 되어 있어갖고 여름철에는 딱입니다. 설치하고 원래는 이 스킨을 바로 얹으면 되는데 저는 오늘 퍼스널 쉐이드 갖고 왔어요. 퍼스널 쉐이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에 체어에다가 설치하는 그늘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안에 이렇게 폴대를 꽂는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네, 이 연결한 이거를 잘 체결해 주셔야 돼요.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넓은 부분을 넣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넓은 부분밖에 안 들어가요.
저는 오늘 더 안락한 피크닉을 위해서 락킹풋을 준비했습니다. 락킹풋도 체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일단 체어를 세팅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퍼스널 쉐이드에 폴대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이렇게 모양대로 자연스럽게 일단 다 펼쳐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을 펴주시면요. 그 수압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X자 모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꺾이는 부분 아래쪽을 아까 그 구멍에 넣어주세요.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체결하셨으면 이제 스킨을 꺼내주십니다. 스킨을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앞에 이 끈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을 먼저 X자 앞에다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다 걸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기 볼, 여기 이 볼을 꽂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걸어주십니다. 이 뒤에 플라스틱 부분 있잖아요. 여기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올리시면 짠! 완성! 보이시죠? 이런 모습이 나와요. 와, 대박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걸 만들지?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는 그늘막이 완성이 됐고요. 네, 자, 이제 저는 아이고,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모양은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원래 그 전에 테이블 오우인데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딱 보니까 소재가 플라스틱으로 바뀌었고, 원래 저희가 그 전에는 여기 논슬립 그 이게 되어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딱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세팅 끝. 이게 오늘 저의 피크닉 컨셉입니다. 어때요? 되게 간단하죠? 그 둘째 치고 지금 배고프거든요. 도시락 싸온 거 햄버거부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뉴욕 갔을 때 이 버거 먹고 깜짝 놀랐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대박. 아, 요거는 그럼 프라이에다가 요거 얹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소스를 프라이에다가, 와 고소한 향이 여기까지 나네.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첫 끼예요 지금 이게. 어, 이거 봐. 지금 저 활동 중이라 사실 조금 다이어트 신경을 쓰기는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제대로 먹고 하나는 좀 그런 예의상 양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갖고 번이 없는 버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번 대신에 이 보시면 양상추가 이거 지금 이 번을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참나.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한테 땅이다. 탄수화물 제로. 여러분, 저희 그 잠깐 홍보 좀 하면 저희 새 앨범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요즘 활동 때문에 사실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뭐 날씨랑 비 때문에도 있지만 정말 스케줄이 많아갖고 지금 캠핑을 잘 못 가요. 저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캠핑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기분은 내고 싶을 때 이런 컨셉으로 캠핑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다행히 지금 해는 많이 안 비치는데 이 퍼스널 쉐이드가 있으니까 예, 햇빛 걱정도 없습니다. 네, 백가살롱의 백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날이 갈수록 백가살롱의 선곡이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백가살롱의 선곡에 조금 힘을 많이 줬어요. 이제 여름이 거의 끝자락인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여름을 위한 곡을 조금 선곡을 해볼까 해서 예, 오늘은 여름에 관련된 곡으로 세 곡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토이 유이열 선배님의 여름날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페퍼톤스의 보컬 신재평님께서 불러주신 곡이고요. 제가 여름에 항상 이 노래를 들어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그 러닝머신 뛸 때도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뭔가 굉장히 막 더 열정적으로 뛰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곡이거든요. 우선 들어보시죠. 네, 너무 짧죠? 아, 정말 제발. 아니, 이 뮤지션 분들이 이거 좀 허락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곡 이거 알려드리는 건데 맨날 5초 있다 끝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조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파란 미소에 너의 얼굴 손 흔들며. 네,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그런 곡입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은 헤르츠 아날로그의 어느 여름날이란 곡인데요. 이 곡은 좀 여름인데도 굉장히 차분해지고 릴렉스하게 되는 그런 곡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늘이나 혹은 뭐 원두막 이런 곳에서 그냥 가만히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들으면은 어울릴만한 그런 곡이에요. 우선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 곡도 너무 짧죠? 이 곡은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좀 이거 부르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 곡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느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곡은 제가 부르는 것보다 그냥 진짜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를 좀 바라는 그런 곡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백가살롱 오늘의 세 번째 선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굉장히 어릴 때 들었어요. 저희 세대의 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곡인데 이정석 선배님의 여름날의 추억이라는 곡인데요. 근데 이 곡이 1989년도에 발매된 곡인데도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정말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좀 시원해지는 그런 곡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직 사랑해 주시는 곡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너무 짧죠. 네, 그래서 요곡 정도는 제가 조금 부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짧았던 우리들의 여름은 가고 나의 사랑도 가고. 좀 아쉽죠?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돼. 여보세요? 제가 지금 저 지금 촬영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다시 부르겠습니다. 불러도 대답. 감성 파괴하시면 어떡하냐고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돼요. 네, 첫 번째 선곡은 유희열 선배님의 여름날, 두 번째 선곡은 헤르츠 아날로그의 어느 여름날, 세 번째 선곡은 이정석 선배님의 여름날의 추억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껏 만끽하시고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이 여름을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선곡한 곡들 들어보시면서 이 여름날의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백가살롱 다음에 다시 멋진 선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미니멀 홈캠핑, 홈피크닉을 해보셨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 너무 힘들거나 또 혹은 스케줄 때문에 상황이 맞지 않을 때 가볍게 이런 캠핑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오늘 저와의 세팅으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거고요. 오늘 저희의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아시죠? 그것과 그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의 마지막 슬로건 외치고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클린 캠핑, 그게 바로 캠퍼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백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 끝? 오케이. 더워. 무슨. 무슨 캠핑. 이 날씨. 이 날씨에 무슨 캠핑이야. 집이 최고지. 한번 에어컨. 제일 세게. 터보. 집이 최고지. 캠핑이야, 이 날씨에. 다시 쉬어요, 집에서.